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또는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사용자 인사 명령이 불리한 처우인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.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를 이유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법원은 어떤 인사명령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전 조치나 사실 조사, 사후 조치 등 일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회사 조치도 함께 고려합니다. 구체적으로 청주지방법원 2021노 438 판결에서 법원은 사용자의 전부 명령으로 변경된 피해자의 근무지가 객관적으로 노동 강도와 시설의 측면에서 전 근무지보다 낮더라도 피해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에 반하고 원거리 출퇴근, 가족 부양 등 피해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불리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.